히토미를 보다 보면 가끔 이런 강한 욕설이 보이는데 생각해보면 일본 욕이 이렇게 세던가 하는 의문이 떠오릅니다. 그래서 직접 욕이 나오는 작품과 그 원작의 대사는 어땠는지 살펴보면 한국에서 매도손으로 불리는 이짤의 원대사는 이렇게 적혀 있으며 읽어보면 요르나 바카 즉 오지마라는 요르나와 일본의 대표 욕설 중 하나이자 바보라는 뜻인 바카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번역에서는 이 바카를 병신으로 번역한 모습입니다. 그리고 그렇게 유명하지 않지만 시이버레는 뜻이라는 이짤의 경우 번번은 이렇게 적혀있으며 한자를 안다면 그냥 읽을 수 있는 최고 사이코입니다. 이 경우에는 그냥 최고를 임팩트에게 표현하기 위해 시이발로 번역한 것 같네요. 그리고 이 작품에서 이 시이발 새끼는 원작에서는 쿠츠야로 쓰레기 자식, 쓰레기 놈 정도의 대사였고 이 작품에서의 시이발은 쿠소, 젠장 정도의 대사였습니다. 이외에도 직역했을 때 시이발에 가까운 뜻을 가진 강렬한 단어는 일본에서는 확실히 없었지만 그래도 한국인이 봤을 때 여기 대사가 바보 오지마 라 하면 무슨 사람 싸움하는 연인 같고 젠장 생각하니 화나네 라면 낭패 부리는 것 같아 차라리 강렬한 표현을 쓰는 게 분위기를 안 해치기에 확실히 나은 것 같네요. 결론, 일본엔 직역했을 때 한국만큼의 강한 욕설이 있지는 않지만 번역, 의역 과정에서 한국식 욕으로 바꿨어 이런 대사들이 나올 수 있던 것이고 차라리 이게 분위기를 해치지 않아 직역보다 더 나은 느낌이다.